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비상입니다. 학급을 줄이거나 학교를 없애는 고육책과 함께 특성화 중점 학교로 만들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전합니다. 영주 선영여고는 평범한 일반고지만 1학년 한 반이 미술 중점 학교로 지정받아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만큼 미술 실기 위주입니다. 야간 자습 시간도 미술 실기로 채우고 있어 미대 진학에 필요한 사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전하기 전에는 많은 전공들을 접해보면서 자신에게 뭐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영문고는 체육 중점 학교입니다. 역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교내 다른 학생들과 별도의 내신을 받기 때문에 체육 관련 학과 진학이 훨씬 수월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자는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학생 선발이나 교육 과정에 자율성을 줘서 일반고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학교로서는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 경북의 내년 고교 신입생이 2만 명대로 떨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2만 명까지 감소합니다. 좀그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이렇게 살아남기는 상당히 힘들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특색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학생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 밖에 7곳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할 계획이고, 청송 안덕고와 현서고는 서로 합치게 되며, 포항 유성여고와 영천여고는 내년부터 한 학급씩 줄이는 등 이른바 고등학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